하고 있는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다가 기분 좋게 왔습니다. 아유, 말을 참 잘해요. 역시 막내? 역시 막내예요? 네, 저 막내. 저도 막내.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래요? 사나가 하트를 눌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라색 하트. 보고 있다면 보라색 하트. 아, 진짜. 오. 네. 아, 맞아요. 아라랜드는 저희 새 앨범이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또 채팅창에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다들 이번 컴백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네. 일단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됐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전 곡을 멤버들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팬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했고, 아, 우리가 만든 거라 그런지 약간 애착도 많이 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네, 있나요? 그러면 나요? 또요? 네. 살아오셨어요. 네. 4개월 만에 컴백이라서 네. 아, 팬분들을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좀 네, 기뻤고 어허. 네. 좋았습니다. 오. 네. 자, 그리고 오늘 컴백 날인데 저희가 아침부터 어떻게 지냈을지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일과를 한번 말씀해 주실 분? 저요. 네. 락이보다 락이. 저는요. 일어나서 아, 오늘이 컴백 날이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일어나서. 네. 네. 그래서 아, 뭔가 컴백 날이니까 뭔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다 부자연스러워지는 약간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아침부터 세수도 열심히 하고 네, 했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또요? 저요? 네, 진지는요? 저는 사실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 왜요? 왜요? 아, 잘 자던데요? After Midnight 이제 컴백 전날이라 그런지 굉장히 예, 예. 늦게 되게 잘 잤어요. 아니 그럼 코 골면서 저희가 자는 모습 본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근데 늦게 잤어요. 아, 늦게 잤어요. 네, 4시에 잠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도 대기실에서 잠깐 맞아요. 완전 수면 수면을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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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긴장이 풀렸다. 네,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간을 좀 기다렸고요. 더 궁금하신 것들은 문자로 보내 주세요. 번호는 #7117 정보 이용료 조금 비싸네요. 비싸요. 한 통에 100원입니다. 한 통에 100원이라니. 네, 아스트로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채팅창 몇 개 네. 읽어주시겠어요, MJ 씨? 지금 그 로아로님께서 네. 나는 이제 아침부터 앨범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고. 오. 네. 어때요? 앨범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네요. 괜찮아요. 왜 괜찮다고 지금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괜찮다고 하네. MJ 형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KC 님이 1위 가자라고. 가자! KC. 네. 그리고 희한 님이 네. 난 설레서 못 잤어. 설레서. 아, 진진이랑 똑같네요. 네. 그러게요. 저도 똑같... 설렜는데. 아. 뭐예요 그 탄식은? 아,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못 읽겠어. 나도 너무 빨리. 락키 씨도 하나 읽어주세요.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사랑해요. 엄청 빨라서 못 읽겠어. 제가 너무 좋아. 캡처했어요 지금. 딱. 잘 봐야 돼.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진짜 빠르다. 읽을 수 있는 정도. 댓글에 많지. 이런 거 있대요. 네.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그만큼 시원하고 청량하다. 이야. 근데 네, 에어컨은 필요합니다. 네, 에어컨 필요하죠. 솔직히 필요해요. 사람 갈수록 필요하긴 해요. 솔직히 필요하긴 해요. 아, 에어컨 필요하죠. 네, 그렇죠. 락키 씨, 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캡처했어요. 지금 진진 형이 캡처해가지고 네, 보여줬는데 진짜 애들한테 꼭 들으라고 했어요. 네, 친구들한테 들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슬 분께서 청량은 오늘부터 아스트로다. 반박 안 받는다. 반박 안 멋있다, 받는다. 멋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또 청량으로 컴백한 게 이제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죠. 여름 네. 아스트로 청량 게임 끝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게임 오버. 아, 기분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또 뮤직비디오에도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담았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네. 와요, 뮤직비디오도 볼 수 있어. 같이 한번 보면서 저희가 또 얘기하면서 이렇게 봐봅시다. 자, 그러면 주세요. 플레이. 대박. 우리도 나와. 이분아. 우리 은우 형. 와, 이분아. 시작을 열었죠. 최첨단 기술 부었어 이때. 첫 컷. 저때 진진이 형 800이 편했어요? 제가 깨웠죠.
저거 진진영 손이랑 네, 이때는또 빈형이 나오고. 아, 저 진진영 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였어. 저 세트가 이제 첫 군무신이었잖아요. 맞아. 위에 펜더라 가서 시연했는 중. MJ형이 굉장히 미국적으로 나왔어요. 네, 저는 막내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귀엽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막내니까요. 후. 락키가 저 세트에서 발 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락키가 그 비행기가 아, 있죠. 다음 세트 했나? 네, 뭐라고요? 아니, 저 세트 맞아. 저 세트에서 저 세트 발을 좀 뺐지 않나요? 아, 맞아. 발목 부상했어요. 아, 발목 부상. 네, 발목이 조금 어떻게 돼가지고. 락키야!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인이어를 왜 꼈어? 그렇게 할 거면. 아, 형들 목소리가 제가 안 들려요. 아, 그래? 그냥 한쪽 빼. 한쪽 빼면. 아, 그래, 그래. 여기 뮤비 속 장면도 굉장히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여기 잘 찍은 것 같아. 아, 맞아. 잘 찍었어. 여기 좋았어. 여기 바다. 나 이 장면 너무 좋아. 아, 하늘도 좀 밝아졌어. 맞아요. CG로. CG로 해주셔가지고. 맞아. 사실 걱정했는데 네. 날씨 때문에. 네. 아, 난 개인적으로 근데 저희 볼 때마다 아, 바닷가에서 군무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싶어. 아... 비만 안 왔던 거 비만. 맞아. 이 달리는 느낌도 너무 귀엽게 잘 나왔어. 저 정말 열심히 달린 거 알아요? 아, 형 그 엄청 뛰어다니는 거 있던데 그거 되게 귀엽게 나왔어. 비행기. 어, 무슨 막 이러면서. 전 막내니까요. 댓글이 댓글을 또 읽어보면 하루님께서 색감 진짜 예쁘다고. 아, 맞아요. 색감 자체. 이니미님께서 비 왔구나 전혀 몰랐어라고 하시네요. 아, 너무 청량해서. 맞아요. 비가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비가 진짜 많이 왔었어. 이 부분 하나 진짜 예쁘게 나온 거 같아요. 누가 꽃인지 모르겠죠. 아, 아니요, 그건 알겠는데. 그건 알죠. 사나 확실히 꽃이 아니었어요. 네. 네,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아, 네. 배경이 이뻤다. 아, 그 얘기죠. 뭐. 죄송합니다. 한산 아래하. 아니에요. 지금 아빠 보실 수도 있다고요. 야, 사나야, 너 반응 좋다. 아, 그래요? 어, 너무 귀엽고 잘생겼대. 오. 아니구나, 잘. 오, 이거 CG. 잘못 봤대, 씨. 맞아, 이, 우리 연기했잖아. 예, 네, 아, 신기해요. CG. 아, 난 연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네? 어, 또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보면서 또 노래 들으니까, 신나는 것 같네요. 맞아. 그죠? 아, 이 마지막 씬이 진짜 예뻤어. 락키 가방에서 물건 튀어나올 때 맞아, 우리 맞아. 처음에 놀랬잖아. 맞아. 그 아까 얘기 형이 장난칠 때 지나갔습니다. 여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 그 캠핑장 분위기. 아, 마지막 그 캠프파이어 하면서도 캠프파이어 할때 불 색깔 불꽃. 불 색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블루 플레임이었지. 블루 플레임. 여기 이제 마지막 아, 네, 좋아요. 아, 마지막 이 배경이 좋아요. 예뻐요. 배경이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네. 아유, 끝이 났네요. 와, 좋아요, 좋아요. 네, 아니 이곡 아, 제가 네 일시 정지 타임이 있었어요. 우리 막내. 아, 그래요? 네, 우리 막내. 네. 아니 흥분하지 마. Calm down. 아, calm down 해야지. 네. 아니 이거 가사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서로에게 전하는 마음을 가사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은우 씨가 작사에 참여하기도 했거든요. 자, 어떤 부분을 이제 은우 씨가 작업했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어떤 부분이요? 네네네. 어디를 내가 했는지. 네, 어떤 부분을 은우 씨가 그냥 간략하게. 저 그 1절은 다음 1절이랑 브릿지. 오. 아, 1절과 브릿지. 좋네요. 네. 썼어, 잘 썼어. 그 MJ 형이 제일 좋아하는 그 우리 둘이 만든 아. 거기도 제가 했습니다.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 뭔가 그런 고민 많이 했어. 뭔가 똑같이 청량하는데 약간 숨겁바 느낌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더 어쨌든 성장, 성숙해져야 되는데 약간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네. 하면 된다 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가 성장했겠지 하고 그냥 편하게 썼습니다.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약간 은우가 뭐 다 얘기했지만 아영님께서 첫 가사 쓴 거 뭐였는지 궁금하시대요. 첫 가사 어디부터 시작했는지인 것 같은데. 아, 처음에 도전했던 거? 아, 그러니까 약간 처음 가사. 오늘 뭐해. A부터 썼는지 C부터 썼는지. A부터 썼어. 차근차근 이 가사 처음으로 쓴 가사. A 쓰고 순서가 C 쓰고 B 쓴 것 같아요. B가 안 나왔어 잘. 역시 글 쓰는 사람들 정리를 잘해요. 이가 잘 안 나. 제가 많이 써봤잖아요, 또. 그죠, 형도 작사 작곡을 하는 사람 네, 아니에요? 네, 저도 아니에요, 막내. 글 쓰는 아 막내. 아, 네. 어 명준이도 하잖아. 네, 저도 글 쓰는 되게 좋아요, 어리지만.
그럼 저 이거 궁금해요. 네네. 제가 쓴 거 보고 멤버들은 어땠는지. 아 가사요? 저는 이제 처음에 사실 그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하기 위해서 가이드 음원을 또 받고 가사도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누가 작사를 이렇게 잘 하셨지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몰랐죠.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이 기존에 온 가이드가 또 영어로 돼 있고 해서 이거를 이제 한글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저희가 네가 불어할 때도 그랬고 전화할 때도 그랬었는데 이게 참 중요한데 처음에 시작이 이제 After Midnight 이런 건데 네. 그걸 이제 Tell Me Baby 이거를 바꾼 게 너무 잘했어요. 진짜 꼭 영어가 나왔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적재적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적재적소 먼지컴 베이비 이런 부분도 그렇고 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각자 생각하는 After Midnight의 킬링 파트가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저는 Perfect Midnight 할 때 저희의 스위치 춤. 아 스위치 춤. 네, 스위치 춤 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킬링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같이 그 원츠컴 베이비 하면서 다 같이 이제 떼창하면서 춤출 때. 아 신나죠. 원츠컴 베이비 진짜 신나요. 또 있나요? 은호형이랑 똑같아가지고. 네. 있나요? 락킷이 있나요? 저는 아예 포인트 안무를 이렇게 뭔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포인트 안무가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 이거 마이크 좀 잡아주실래요? 네. 진진 매니저님. 네, 이렇게 손에 시계를 이렇게 싹 만들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왔다가 뿅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돌려서 스위치 온입니다. 좋아요. 해볼까요? 네. 춤 이름은 이제 스위치 춤이라고. 네, 스위치. 불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네. 누르는 동작이 있어서. 네, 스위치. 자, 그럼 다 같이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야, 명준이 노래 불러줄래? 네, 형. 5, 6, 7, Perfect Midnight. 아, 근데 지금 전부터 궁금한데 왜 그 음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Perfect Midnight. 이건 사실 제가 Perfect Midnight 우리 엔딩을 항상 해가지고 사실 제가 여기 제 파트가 아니어가지고요. 그렇죠. 아 막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술 막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떨렸어요. 우리 막내 예술 좋아. 보듬어줘. 맞아요. 네, 그리고 이따가 무대 보여드릴 텐데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앨범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네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앨범 들어주세요. 앨범이 와우 와우 감사합니다. 이 앨범 또 내가 되게 좋아하지. 자 저희 앨범이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스위치 온 버전과 스위치 오프 버전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구별하기 위한 거는 또 진진 형이 소개해 줄까요? 네 일단은 스위치 온 할 때는 저희가 어쨌든 앨범 할 때 여기 구별법이 있어요. 뭐죠? 오프가 반짝거리잖아요. 오는 안 반짝거립니다. 그냥 색깔. 그러네. 근데 색깔만 봐도 이게 죄송한데 안물 이게 온인데요? 에? 이게 온 버전인데요? 그러니까 오프. 오프는 그 없어 반짝이 빛난다. 아, 오는 있고 오는 반짝이가 있고. 맞아 맞아요. 오프는 반짝이가 없다. 맞아요. 네네. 이게 없어요. 네. 이게 없어요. 사나 씨가 또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사나 씨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아 오는 말 그대로. 네. 진짜. 진짜 뭐야? 진짜 뭐야? 아 진짜 그 네. 스위치 온. 네, 스위치 온. 온 했으니까 반짝반짝 거리는 거. 그리고 오프하면 당연히 그 불이 꺼지. 네, 이게 꺼지니까 네네. 중단되니까. 네네. 얘네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충분한 설명 고마워요. 캐릭터예요? 네, 아니 그거 말고 CD 뭐 자켓 뭐 사진이나 뭐 구성품 등을 한번 소개해 주죠, 은우 형. 네 지금 옆에서 비니가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이건 네, 일단은 네. 이게 앨범을 열면요. 네 열면 반겨줍니다. 안녕. 엔지형이 반겨주는데 나 있어요. 스크래치가 아주 예쁘게 났죠. 어유 나 있어요. 있고요. 목에 점이 이게 세 개가 잘 있네요. 나왔다. 네 저희가 범위다 삼각지대. 별. 이거 아, 별? 진짜 점이에요? 네 진짜 점이에요. 가짜 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렇게 있고요. 이게 사실 가사집입니다. 가사집. 가사집 펼치면 아, 가사들이. 네 가사가 있고. 저거 찍을 때 그 아래 거기 그 사진 내 핸드폰에 있는데.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포카가 또 있어요. 포카. 포카가 또 있죠. 포카가 두 장 있는데
은우랑 또 제가 나왔네요. 오. 제가 나왔고 뒤에는 또 달라요. 뒤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소개해 주시죠. 이거는 스티커인가? 스티커 같은데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약간 될까요? 약간 그 핸드폰 케이스 뒤에나 이렇게 그렇게 좀 붙여서 네. 할 수 있는 스티커고 저희 이름과 사진들이 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아 너무 잘 만들었다. 아니, 그리고 은우가 좋아할 만한 사진 또 있어요. 아 은우가 네. 이제 보면은 아주 좋아할 사진. 뽀뽀 괴물. 뽀뽀 괴물. 뽀뽀 괴물이 들어 있습니다. 뽀뽀 괴물도 들어 있어요. 뽀뽀 괴물. 뽀뽀했어 여기. 네 여기 또 멋있는 진진형이 또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이제 사진집이죠. 사진집. 네, 이것도 사진집. 쭈르륵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아, 다 봤습니다. 아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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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뿅, 뿅, 오, 진진이 형, 오늘 진진이 형의 날이다. 진진이 형과 은우야. 야, 이건 데스틴이죠. 데스틴인데? 은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스틴이에요. 네? 아니, 그냥 잠깐 펼쳐진 것 뿐이에요. 바로 따라버리시네. 부정하네요. 또 뭐 옷 버전이 앨범도 한번 딱 펴볼까요? 라키 씨가 한번 펴봐주세요. 네, 각자 뭐 마음에 드는 컷들을 좀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저 있어요. 뭐예요? 아, 오픈 라키... 버전 끝났어요. 아... 아니 라키 필 동안 한번 형 얘기해 아, 주세요. 그래. 네네. 우리 라키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와 이렇게 나온 거야? 오, 제가 핀 곳은 이제 빈 형이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네, 빈이 형이 자신과 그게 이제 온이죠 온. 그리고 저 제가 가장 놀랬던 건 이야 사나인가요? 네. 뭐야 나야? 사나가 이렇게 딱 피니까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나가 뽑혔어요. 예 행운아 행운아. 저도 보여줘도 돼요? 행운아. 아 은우 먼저 보여주세요. 은우 먼저. 네? 아, 저는 지금 이 컷이 들어간 줄 몰랐어요. 지금 뭐죠? 이 저의 오른편 이제 보시는 분들의 왼편 이 흑백 사진으로 말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마 진진 형이랑 비니가 그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네. 조명 가지고 장난치던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저희 오온이기도 하고 약간 그 비하인드 씬 같은 느낌도 맞아, 맞아. 살짝 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녹아든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희끼리 모니터링하고 그냥 막 장난치고 하는 거를 그냥 다 그냥 저희도 모르는 순간에도 계속 찍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앨범에 좀 들어가 있어서 좀 자연스러운 저희의 모습들이 좀 스위치 오프 모습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네. 아, 저 있어요. 아, 기다렸대요, 왕래가. 네. 저는 보여주세요. 일단은 그 또 이제 아로 여러분들이 저 일하는 모습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현장을 포착한 사진이 나왔네요. 뭐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 일하는 모습. 왜 웃으시죠? MJ 형이 일하는 모습. 네. 우리 저 일할 때 모습이에요. 이게 조용하죠. 입 다물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앨범에 어떤 곡들이 들어있는지 한 곡씩 들려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트랙은 타이틀곡 After Midnight입니다. 조금 전에 뮤직비디오도 봤지만 타이틀곡이니까 네 들어볼게요. 에이 Let's go, let's go. 아, 좋아요. 이게 처음 들었을 때랑 네. 뭐 지금이랑 네. 어때요? 달라요? 뭐요? 노래가? 느낌?